우리 문별 씨가요. 내가 마마무가 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스타와 스승이 놀토에 다 있다. 너무나 감사드리고 나에게 아주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줬던 그분. 제 핸드폰 배경화면을 미쳐 책임지셨던 태호 선배님. 와 진짜 배경화면 미리 얘기를 해서 태현 선배님 옆자리에 꼭 앉게 해달라고 얘기도 하고. 근데 좀 옆자리에 앉게 된 걸 좀 후회한 거 같아요. 왜? 왜? 못 보잖아. 그 정도야? 아니, 왜 배경화면을 나를. 아니, 지금 태현 씨도 놀랬어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네.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서는 네네. 이게 어떻게 할지를 모르잖아요. 오디션을 볼지 말지. 그렇죠. 방법을 모르니까. 근데 선배님을 보고 그 길을 따라다녔었어요. 아카데미도 다니고. 태연이 다녔던 아카데미. 네, 청년시대 선배님의 노래로 이렇게 아홉 명이서 같이 무대도 하고 연습해보고. 연습도 하고. 아니 근데 알고 있었을 거예요 멤버들은. 아 저 몰랐어요. 언니 안 밝혔어요. 네, 말을 안 했어. 진짜. 오, 알게 됐어. 별아 고생 많았어. 한번 별아 고생 많았어. 별아 고생 많았어. 동물까지요? 아니. 오 진짜. 왜 그래? 아니 나도 팬인데. 아니 되게 벅차고 오르는 것 같아요. 나도 팬인데 진짜. 라디오 막 네이버 나오 하는 거 많이 보고. 어머 그만 얘기해 울어. 그만 얘기해 울어. 모델도 괜찮다. 일단 문별 씨가 마인드 했었고 마임도 있고요. 마임 너나 해 어? 동현 너나 잘해 마마무. 지금 나도 잘하고 있는데 그걸 뺏어가네. 너나 잘해. 어, 거짓 아니에요. 나도 있어요. 탱고 정답입니다. 자 도와줘요. 성공을 차지하고요. 이번 어, 한영 잡았대요. 자, 한영 빼고 지금 다 알았어요. 자, 한영 빼고 지금 다 알았어요. 한영 빼고 지금 다 알았어요. 오케이. 저 태현 씨 이거 건강한 이었네. 어. 오늘 처음 알았어. 야 오늘 어쩌다 문배 씨 오늘 그 태현 씨랑 밥도 같이 먹고 오늘 아마 잘 때 옆에서 태현 선배님이 그 오두둑 오두둑 소리가 계속 들릴 거예요. 내가 사랑하는 선배님의 그 게장 뜯어먹는 소리가 뼈째 삼키시던 그런 울림으로 아마 다가오지 않을까. 우리 선배 건치구나. 우리가 아직은 정정하구나.